솔로지옥으로 최근 큰 인기를 얻은 유명 인플루언서 프리지아가 짝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SNS와 유튜브에서도 명품을 온몸에 휘두르고 다녀 인간 명품, 샤넬 인간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니 다 가짜로 의심된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와 논란. 결국 1월 25일 프리지아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프리지아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짝퉁 좀 입을 수 있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 외에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까요? 변호사님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해볼게요. 191만 유튜버이자 인스타그램 360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 프리지아. 평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부유한 삶을 공개하고 금수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죠. 그런데 프리지아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정품이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논란이 된 제품들 같이 보시죠. 정품과 비교해봤을 때 반클리프앤 앞의 목걸이는 정품과 연결 부위의 위치가 다르다. 샤넬 양말은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한 적이 없다. 루이비통 핸드폰 케이스 역시 제품을 출시한 적이 없다. 생로랑 정품 드레스의 안감은 빨간색인데 프리지아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안감이 흰색. 짝퉁 논란, 의혹에서 사실로 변하자 결국 프리지아는 SNS에 올린 제품 중 일부 제품은 짝퉁이 맞다 인정하고 해당 제품이 나온 영상과 게시글은 모두 삭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만 175개의 게시글이 삭제되고 10분 분량의 영상이 5분 분량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디올의 향수 협찬을 받아 광고를 할 때도 디올의 짝퉁 가방을 들고 광고를 진행했다고 소속사 측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네로라는 세계 유명 브랜드들인데 가만히 있을까 싶은데요.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관하여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표지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올에서 고소를 한다면 손해를 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솔로지옥에 출연할 때 착용한 제품에 대한 짝퉁 논란도 일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지옥은 1월 2일 기준 전 세계 시청률 10위를 기록한 인기 예능인데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짝퉁 제품을 착용하고 촬영했다.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계속되는 짝퉁 논란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제 방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프리지아, 짝퉁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프리지아의 행동을 보면 알고 한 게 분명해 보이죠. 알면서도 팬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망을 한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 뭘 했다고 하죠? 사기친다고 하죠.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통해 돈을 벌었다 이거거든요. 프리지아는 논란이 터지기 전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글 업로드 1회에 3천만 원, 유튜브 브랜디드 광고 제작엔 8천만 원을 받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광고비 책정, 보통 구독자와 시청자 수, 인기로 책정됩니다. 결국 거짓말로 꾸며낸 내용으로 인기를 얻고 돈을 벌었다. 사기친 걸로 봐도 되는 건지 변호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품을 이용한 유튜브 수익 창출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청자를 기망한 행위와 그로 인한 수익 창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용과 시간을 들인 시청 행위를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해당 명품 업체나 시청자들이 사기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일반인이 본인의 SNS에 짝퉁을 진품인 양 속여서 시청자를 기망했다. 이것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면 SNS에 짝퉁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사람 다 사기죄로 잡혀가야 한다는 걸까요? 1인 미디어라고 할지라도 수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파급력이나 수익 능력이 일반 미디어에 못지 아니한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반인의 행위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업자 또는 미디어의 행위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일반인과 인플루언서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일반인이 짝퉁 사진 올리는 것 망신당할 순 있겠지만 돈을 벌려고 올린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다. 프리지아의 경우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1월 25일 프리지아는 자신이 가품을 사용해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했고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SNS를 비공개 처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며 사과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프리지아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브랜드 대상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둘째, 팬들 대상 사기죄. 팬들의 의혹 제기도 부인하며 짝퉁을 내세웠던 프리지아. 정말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프리지아 짝퉁 논란의 본질은요, 어쩌면 짝퉁을 하고 다녔다 그 자체보다 팬들을 향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프리지아를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그녀를 지켜봤던 팬들은 그녀가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가짜를 진짜인 양 속이는 그 모습에 실망했을 거고요. 사람들의 사랑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인플루언서.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한 행동과 책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과 별개로 프리지아 씨, 김치도 파오차이라고 했던데요. 중국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건지 역사 인식도 의심스럽더라고요. 반성하는 김에 역사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네요. 김 기자의 디스이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날인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제보는 아래쪽 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